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회계사 이 시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5년부로 해서 이 공인회계사 시험이 많이 바뀌게 된다라는 점인데, 현재 지금 2022년 4월 19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새롭게 바뀐 자격 요건 및 시험을 확인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공인회계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기업회계 감시자이자 세무대리인 경영자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죠.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먼저 갖추셔야 되고, 1차 시험과 그리고 2차 시험을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 이제 공무원을 응시하는 준비생 분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 공인회계사, CPA라고 하죠. CPA. 뭐 세무사 이런 쪽으로 진로를 많이 바꾸었다라고 하고요. 그만큼 인기 있는 자격증으로 더욱더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변경된 내용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이수 과목에 대한 변경입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교 등에서 이 3개 교과목 총 24학점을 이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는 회계학,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관련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관련 과목 3학점 이상, 이렇게 총 이제 8과목 이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개정된 학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학, 세무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은 동일하고요. 경영학 과목이 6학점 이상, 그리고 경제학 과목이 3학점 이상. 그러니까 경영학이 지금 한 과목이 줄어들었고, 이 IT 관련 과목이 3학점 이상 이렇게 들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총 학점 수는 동일한데 IT 관련 과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요건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인정되는 영어 시험도 추가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는 토플, 토익, 탭스, 지텔프, 플렉스 등 이렇게 5개 영어 시험을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된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영국식 영어 능력 시험인 그 IELTS가 이제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1차 시험 과목의 범위랑 배점이 변경된 부분인데, 현재는 상법, 경영학, 경제원론, 세법원론 100점, 회계학 150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된 1차 시험 과목으로는 경영학, 경제원론 80점, 기업법, 세법처럼 100점, 회계학 150점입니다. 상법의 총칙편, 상행위편 및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에서 기업법의 총칙편,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이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및 공인회계사법으로 해서 이 변경이 되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2차 시험의 과목 배점도 변경이 된다는 점인데, 현재는 이 재무회계 150점,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100점이 되는데, 개정된 과목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 중급회계가 100점, 재무회계 고급회계가 50점, 원가관리회계, 그 다음에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가 이 100점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인기 자격증인 공인회계사 응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학점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그 15주 교육과정으로 해서 진행을 할수 있으시고요.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상담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이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